안녕하세요. 영화배우사 SR 코라디입니다. 지금 좌석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같이 앉아계신데요. 저희 지휘인 자신을 위해서 자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현 감독님, 김예은 배우님, 이유 배우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감독님께서 잠깐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저희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 오늘 오픈 채팅과 접속하시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화면에 QR코드가 지금 안 떠있죠? 그 카카오 채팅방을 여시면 그 채팅 목록이 쭉 나와있는 화면이 있잖아요. 내가 친구들이랑 쭉 주고받았던 채팅 기록이 남아있는 그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그 위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고 대화창에 플러스 모양이 되어있는 아이콘이 있죠. 그 대화창에 플러스가 되어있는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또 탭이 나와요. 그걸 누르시고 검색창에 어게인을 누르시면 어게인에 수많은 방이 뜨는데 거기서 그룹 채팅 밑에 지금 추천이라는 탭이 떠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최신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어게인 7월 30일 GB 채팅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접속을 하셔서요. 오늘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께 궁금하신 질문들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다 쭉쭉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 채팅방에 오늘 이 네 분께 드릴 질문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특별 개봉일이기 때문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감상도 나눠주시면 이따가 다 아마 네 분께서 확인을 하실 거예요. 오늘 어게인 개봉기념 집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진행을 맡은 유혜성 기자라고 합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오늘 오신 강의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주창현 감독님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쓰고 감독한 조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준옥 역을 맡은 배우 김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주 역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저는 어게인에서 현승우 역할을 맡은 이유라고 합니다. 극장으로 오시기가 쉽지 않은 시기인데 다들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극장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집이가 끝날 때까지 관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오늘 마이크를 같이 쓰셔야 되는 관계로 게스트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요. 오늘 사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테니 이따가 집이가 끝나고 나서 포토타임을 따로 가질게요. 그때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소리가 조금 작아서요. 입에 좀 더 가깝게 되고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의견들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질문들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보신 어게인이라는 영화가 조성열 감독님의 자전적인 요소가 좀 있는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들이 감독의 개인의 사연과 좀 접점을 가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도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12년 만이에요. 12년 만에 첫 영화를 올렸습니다. 연주한 거 거의 수첩이요. 그리고 친구들과 겪었던 갈등이라던가 뭐 대사 하나하나가 비슷할 정도로 좀 뻔뻔하게 제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순 여사님을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만드는 인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화가가 되는 게 꿈이셨고요.
말년에 그림을 그리셨지만 프로가 되지는 못하셨죠. 그래서 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야기로 모티브를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꿈에 대한 접근도 영화 안에 들어있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물론 주인공은 주사위 감독이 아니지만 그간에서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완성하신 첫 장편 영화 어게인을 같이 보셨고요. 김혜영 배우님과 다른 배우들께 궁금한데 이게 뮤지컬 영화잖아요. 근데 이게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첫 뮤지컬 시퀀스를 각각 촬영하던 데 기억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예영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촬영하신 첫 번째 시퀀스가 뭐였어요? 저거 버스 정류장에서 해피엔딩 전투 내려가서 비오는 날 해피엔딩 하기 전에 엄청 긴장이 돼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많이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했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서 노래 부르듯이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실제로 부르면서 녹화 되게 촬영을 했던 거 동시녹음을 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죠. 영화는 나중에 후시를 다시 다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뮤지컬 영화에서 배우들도 하면서도 조금 재밌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김선희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립싱크를 잘해서 데뷔를 립싱크를 했기 때문에 립싱크를 하는 데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랜만에 춤을 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첫 뮤지컬 시퀀스는 같이 예은이랑 부른 꽃바라기 그 정적인 음악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휘몰아 치는 댄스 시퀀스가 있어서 그게 참 많이 오랜만에 춤을 추는 걸 봤는데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채팅방에 그 안 그래도 그 춤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서 어게인 아닌, 이게인 아닌 어게인? 이런 대화를 쓰시는 분께서 오랜만에 댄스 가서 소희를 만나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더 춤추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20년 전에 추던 춤이랑 요즘 이제 추는 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와킹이라는 것도 처음 배워봤고 고깅 이런 것도 처음 배워봤는데 재밌었어요. 재밌긴 재밌는데 확실히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많이 체험을 했고 그리고 춤은 이제 계속 추고 있어요. 이제 그게 막춤이라서 그런지 제가 부암동 댄서거든요. 그래서 춤을 이렇게 그냥 혼자 추고 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댄스 명이 있는 그런 춤을 추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새로웠습니다. 춤 잘 췄어요 라는 반응 올라왔어요. 네. 이은님 어떠셨어요? 뮤지컬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쨌든 기대가 되는 면들도 조금 있고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할 때는 또 감흥이 다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서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은 뮤지컬이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 긴장됐어요. 일단은 카메라가 있고 주변의 스태프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보면서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느냐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게 그때 제 실력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 중에서 소화할 수 있는 뮤지컬 넘버가 만약에 조금 더 많았다면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혜구님의 다양한 뮤지컬에 관련된 실력을 우리가 무대에서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 만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창현 감독님 이 영화가 연주 그리고 허상호 그리고 연주 영화인 말순까지 쭉 이어지는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여성들이 연결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새 여성의 이야기를 연결한다라는 그 구상은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사실 허상 변호사님을 다루고자 한 것은 가장 처음에 생각이 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씀 변호사와 연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뒤따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한 예술가가 자기의 어떤 감성을 발현하는 데에는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평생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 다 프로가 되지 못하셨죠. 근데 그 피가 저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가 안 섞여도 한 예술가는 수많은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작품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좀 덜 외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영향력 안에서 긴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앞과 뒤가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주도 엄마의 영향력 그리고 또 허상 변호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연주에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보고 나면 이게 각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였다면 힘을 좀 받지 못했을 만한 어떤 지점들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영화만의 어떤 장점들이 생기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상호 캐릭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허상호 캐릭터가 어느 시점까지는 이게 한 명의 캐릭터로 영화 안에서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좀 이미지로 나타나는 캐릭터죠. 그래서 연주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인데 어떤 캐릭터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로 등장한다는 건 사실 배우 입장에서 연기 통해 잡기 조금 모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 인물을 접근하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애초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었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에 여성 서사가 너무 좋아서 읽자마자 이거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허나옥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이미지 근데 상징적으로밖에 나오지 않아서 연기하기가 힘들겠다 싶었는데도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시스터우드 네 시스터우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이야기라서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잘 해야겠다 허상욱 선생님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과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서 이거 너무 이미지적으로 소비되는 연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허상욱 선생님 작품도 찾아서 많이 보고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찾아서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사진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특히 승우의 환상에 나오는 허상욱의 그런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대상화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은 배우님이랑 같이 노래했던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허상욱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따뜻함과 열정을 표정으로 드러내야겠다. 그 신에 참 많이 힘을 스스로 많이 썼습니다. 그 뭐 이미지로 나오는 캐릭터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영화의 유일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가져온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는 사실 그만큼의 제약도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공부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허상욱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을 배우가 연기할 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김혜연 배우님과 김소희 배우님께 안 그래도 그 장면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었어요. 후반 장면에 이르면 이제 이 두 캐릭터가 분명하게 만나고 소통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산옥이 연주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의 키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이미지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배우들이 느꼈을 캐릭터로서 느꼈을 감정들도 좀 궁금하고 그 촬영할 때 현장의 상황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두 분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그 소위 배우는
많이 위로를 받고 평소에도 좀 힘을 받아 이렇게 보세요. 받았던 터라서 촬영할 때도 되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저는 뭐 뮤지컬 배우가 아니고 이런 거가 낯설고 좀 어색할 때 항상 이제 배우님께서 도와주셨고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뭐 비슷한 의미긴 한데 되게 위로받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어떤 배우분으로서 선배님으로서 받는 위로일 수 있고 역할로서 받는 위로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좀 비슷하게 정말 그 장면 촬영할 때 그 호응씬에서 특히 연대를 느낄 수 있었고 사실 이 영화는 예은이가 다한 영화거든요. 사실 저는 정말 숟가락 얹을 거고 아유 뭐 이유 배우님 예수정 선배님도 너무 잘 하시고 그러지만 예은이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엄청난 영화라서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큰 책임을 어깨 배우로서 큰 책임을 이렇게 얹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미루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용기를 주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그럴 때 힘을 얻는 거니까 최대한 그거를 뭐 캐릭터로서도 그리고 같은 배우로서도 그 힘을 실어주려고 했어요. 이선 씨 마이크를 제 거랑 그 두 분 걸 바꿀까 봐 이게 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아서 하시냐 어떤 장면을 찍을 때 가장 뭐 재밌게 찍으셨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분께 각자 답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유 대원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까요? 어떤 장면을 꼽아주셔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찍을 때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콩나물 전쟁 자꾸 콩나물 전쟁 귀에서 맴돌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촬영장이 있었는데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게 좋았던 게 사실 뮤지컬에서 앙상블의 존재는 빼놓을 수 없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조화롭고 또 빛을 발휘하는 건데 그 춤 시퀀스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할 때부터도 뭔가 콩나물 막이 그리고 허산옥 이런 약간 전통적인 춤이나 노래들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습실을 갔는데 스트릿 댄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나중에 투입이 돼서 몰랐었는데 이제 가서 시퀀스 같은 것들 연습실에서부터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콩나물 전쟁에서 그 신나는 비트에 그 남산 분들의 그 춤들이 너무 되게 조화로웠어요. 그래서 좋게 봤습니다. 배우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는 사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앙상블 분들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뭐 그걸 되게 많이 느껴서 나오실 때마다 보통 사실은 제가 나온 영화를 제일 처음 볼 때 제 연기가 되게 거슬리기 마련인데 그런 거 볼 별 없이 그분들을 보느라고 계속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앙상블 분들 나온 건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왜 좀비볼에 출연한 배우들이 좀비들에게 공을 돌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좀비볼에 돌아가는 이런 인상인데요. 후회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앙상블과 함께한 신들이 다 좋았어요. 그 아무래도 전문 댄서가 아니기 때문에 영지만 앙상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혼자 뭔가를 했으면 저런 효과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사람들의 힘이고 그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다 전해져서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저예산 영화였고 불과 15일 차로 개봉합니다. 뮤지컬이 15일 차로 개봉하는 것은 아마 알았더라면 시도를 했을 겁니다. 미친 짓이다. 특히 콩나물 전쟁을 찍는 이틀간은 백산 감독님 관계에서 안무 감독님 관계에서지만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안무를 수정하고 바꾸고 촬영 각도를 다시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누구나 짜증을 본 적이 없어요. 저만 이제 둘러보셨죠. 나이 49반대 되고 밤새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들이 화면에 잘 담겨 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딩 크레딧에 방산분들만 따로 얼굴을 다 게재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반드시 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저도 세 분 대화 공유합니다. 이 영화는 앙상블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영화가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콩나물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콩나물 전쟁 질문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기 안 그래도 콩나물 다듬기 어게인이라는 데 하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콩나물 국밥집 이름이 목단집인데요. 뜻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콩나물 노래가 인상이 강하다 보니 그걸 촬영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셨어요.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를 혹시 다시 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시인식에서 목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숨어있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미술 감독님이 의도해 주셨고 끝까지 그 라인을 지켜주셨는데 목단은 희망을 뜻하고요.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목단의 붉은색이 메인 계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사 사무실에도 숨어있습니다. 목단 곳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의 방에도 숨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맨 마지막 뭐 꽃의 심장이라는 노래가 상징하는 바를 비주얼화한 것이 목단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콩나물 국밥집에서도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목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카운터 밑에. 그래서 굉장히 통일된 이미지와 통일된 어떤 상징을 쓰고자 목단이라는 곳을 썼습니다.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지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콩나물 시퀀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안무에 대한 얘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안무 감독님 오늘 뭐 오셨다고 감독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무대 안무가 아니라 영화 안무를 짜면서 특히 힘들었던 부분이 궁금하고 제한된 앵글 안에서 표현하는 안무를 짤 때 이것만은 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셨어요. 안무 감독님 대답 저희 계세요. 대답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꽤 어렵죠. 장소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다 기분 좋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저도 현장에서 이제 계속 안무를 체인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고 즐겁게 했는데 그 제가 조금 고집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그리면서 이렇게 그릇이 왔다고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찍었는데 그래서 아침까지만 가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 말고는 그냥 좋은데요? 아니, 가시죠?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고집하셨어요? 아니 이게 각이 안 맞아가지고 네, 손에 각이 맞아야 되는데 이상한 고집이 있어. 좀 완벽하고 싶다는 어떤 부분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오늘 앞으로 소환되신 안무 감독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가 볼까요? 류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역할과는 별개로 영화를 보면 좀 가장 이입한 인물은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들거든요. 혹시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 여전히 가장 이입하셨는지 아니면 영화를 볼 때는 본인이 연기하지 않은 다른 인물을 이입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영화는 사실 연주의 시선과 연주의 생각 그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잖아요. 사실 이게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은 예술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로서 지금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 사실 연주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항상 배우로서 일을 하는데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연주의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좀 위로, 사실 제가 위로를 영화를 보면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우라는 일을 계속 할 때 이 영화가 자주 생각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승우의 대사는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각자 캐릭터들마다 좀 기억에 남는 말들이 다른데 저는 승우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연주에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랑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때 승우는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승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장면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삭제가 됐지만 승우라는 사람이 사실 대기업 그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우울증, 감염 우울증이 와서 그 직위를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해서 전주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 연주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사실 승우는 이전에 겪었고 답을 내렸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다 좋으시긴 한데 이유배님 거의 신야 방송 라디오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는데 나중에 꼭 라디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여기에서 연극 무대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독님께서 연극 무대 연출 경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극 무대 연출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원래 대학교 전공 연극이었고 대학교에서 연극을 극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제가 연극 무대를 사용한 것은 제가 연극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서 가장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를 비우고 화면을 비울수록 상상력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특히나 뮤지컬 같이 화려한 장르를 다룰 때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면을 너무 채우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억, 200억을 들면 채울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비우고 빛과 어둠으로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감정을 전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연극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컨벤션 중에 하나이니까요. 중간에 장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쇼트들이 있는데 아마도 연극 무대로 생각하면 그게 안전의 장치가 네. 되는 거겠죠. 그 장들에 대해서 인상적인 기억을 갖고 계신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혜연 배우님의 역할이 당연히 너무나 쉽지 않죠. 연주의 상황으로 관객을 계속 위로하고 마음을 좀 어루만져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아 쟤는 저렇게 힘들구나로 끝나면 사실은 안 되는 역할이기도 하죠. 여개인이란 영화가 뭐 다른 뭐 힐링 영화들도 많고 뭐 누군가를 위로하는 영화들도 많은데 이 영화가 관객을 위로하는 어떤 면이 있다면 연주로서 그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지 말라고. 반응이 왜 이러냐면요, 그 대사를 직접 예, 만든 장본입니다. 네, 그 전 그게 보시는 관객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받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보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의심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제일 힘들 수도 있는데. 언제나 스스로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가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 말라는 음원을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본 만화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H2라는 또 맞아요. 힘내 지지 말아나 그 명대사가 있죠.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지지 말라는 단어에 가진 애틋함 같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본인이 기억을 못한 것 같은데요. 지지마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 내가 얘기했다. 이게 혹시 기름에 지지마도 있지만 꽃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의 심장이라는 노래니까 그 꽃을 보고 지지마 이렇게 좀 피어있으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계속 승리하라는 지지마의 두 가지 중의적인 단어를 닮았다고 촬영장에서 다들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살린 결정적인 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칭찬합니다. 진짜 이런 건 원래 본인이 기억 못하는 사이 누군가 얘기해줘야 훨씬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정말 멋있는 그림이 말씀했어요. 아까 그 김예은 배우님께 이런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혹시 진짜로 뮤지컬에 출연하실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아마도 이 영화에서 뮤지컬 넘버를 소화하시는 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나왔던 질문이겠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잘 배워서 들으시기에 괜찮을 때까지 좀 트레이닝이 된다면 언제나 하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네, 꿈이 있으시다고 하니 또 이뤄질 날을 기다려보면서 그 연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기차 씬이잖아요. 여기서도 명대사가 나오죠. 내 이름은 조연주, 다른 이름은 조연출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나이의 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를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조연주와 조연출의 설정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름을 조연주라고 지으신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공격해주셨거든요. 네, 당연히 노인바고요. 예, 제가 조창렬입니다. 그래서 연극할 때 다 저보고 조연출이라고 제가 연출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야, 연출을 가냐고. 그래서 그 농담들이 떠올랐는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조연출하고 가장 비슷한 여자 이름이 조연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상대대신 중에 이 이름의 유래를 길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거 사라진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연주에도 감독님을 뜻하는 말들이 조금 숨어 있었네요. 아까 그 첫 번째 시퀀스에 대한 질문 주신 분도 있었어요. 오프닝 씬이 인상적이면서도 조금 당혹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기차 안에서 펼쳐지는 분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오프닝 씬이죠? 아, 네. 원래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게 오프닝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시간 순서대로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주가 시나리오 대자를 맡고 전주에 내려가고 하는 이 과정들이 쭉 펼쳐지면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갔었는데 그렇게 편집을 하고 보니까 여러 사람 재우겠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시백으로 썼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라는 어떤 좀 뻔뻔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다음 뮤지컬 넘버들은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씀하신 게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라라랜드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 처음 만들었을 때 데미안 샤젤 감독이 똑같은 의미로 첫 오프닝 씬을 뮤지컬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뮤지컬 영화가 요새 안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뮤지컬 영화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자기 취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첫 장면에서 이건 뮤지컬 영화입니다. 보기 싫으면 여기서 나가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로 그 고속도로의 뮤지컬 씬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비슷한
했다는 이유를 지금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뮤지컬 영화인데 율동 자체는 다소 코믹적인 느낌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로 표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감독님. 다시 한번 내려오시나요? 아니, 내려와 계시죠 그냥.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힐러는 제가 쓴 작품이고요. 예, 실제로도 지금 그게 마지막 엔딩씬까지 다 쓰여진 초보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저작권은 살아있는 시나리오고요. 사실은 그 시나리오의 내용 자체가 힐링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 실제로는 이제 정신이 이상한 여자인데 자기 그런 힘이 있다고 믿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소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출부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예, 비록 쓰레기통이 벌어지긴 했지만 예, 제 시나리오를 소품으로 썼습니다. 아무리 영화 속 설정이지만 너무 마음 아픈 설정 아닌가요? 본인이 쓴 시나리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숏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리뷰를 한번 받았었는데요. 투자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참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버리라는 얘기죠. 예, 그런 시작입니다. 언젠가 힐러라는 영화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영화에도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첫 씬과 마지막 씬에서 둘 다 기찻길을 배경으로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네, 이 영화에서 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찻길도 길이고요. 그리고 민주가 크게 앞섰을 때 연주가 걸어가는 길도 길이고요. 말씀도 길로 다 나와지죠. 사실 이 영화를 구상할 때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브래드 그다우라는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별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결코 그 별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그런 어떤 자기가 가야할 방향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기찻길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찻길로 영화를 끝내드렸습니다. 이건 아까 좀 초반에 드렸어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드려보게 되네요. 배우분들께도 있는 질문이고요. 캐스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캐스팅방에 오늘 꽤 계세요. 어떤 식으로 영화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배우분들을 통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유 배우님부터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한 기획사 미팅하고 일단 떨어져서 좀 실망하고 그 같이 기획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술이나 먹자
따라갔다가 알게 된 PD님이 있는데 그 PD님이 뮤지컬 영화를 하는 게 있다고 주변에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뮤지컬을 막 끝내고 이제 매체나 드라마 영화를 하고 싶었을 때였는데 미팅을 한번 가보라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미팅을 갔다가 감독님이랑 같이 만나게 됐는데 감독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승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저랑 마주다 있는 공통점들이 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거의 한 시간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명상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배우라는 일을 시작하고서 되게 힘들 때마다 어떻게 그러니까 연주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했을 때 이제 저희 수모께서 명상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침 저녁 명상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했고 어떻게 지금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좀 그런 공통점을 보시고 감독님께서 바로 이제 며칠 뒤에 하자 해서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한 스토리이기도 하네요. 김혜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제 기억이 맞다면 우연히 어떤 분이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저를 추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당시 회사 쪽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받아서 봤고 노래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시나리오로서는 성장담이고 저는 되게 좋게 읽어서 만나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노래 오디션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이상하고 모르는 거라서 안 받으려다가 이상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는데 이제 그게 그 제작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꼭 드리고 싶다. 노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읽었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연대, 여성 연대관하고 소부대가 너무 좀 하고 와닿아서 무조건 이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과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이 만나자마자는 아니냐 미팅 중에 이상한 막 질문들을 하시더니 그 질문 중 하나가 소희 배우님은 감정 기복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런 질문도 하고 되게 재밌는 대화를 막 나누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같이 하자고 해서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여하게 됐어요. 진짜 뭔가 재밌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특이한 스토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좀 결이 다른 스토리들로 이 영화에 참석하게 되신 것 같아요. 세 분이요. 재미있는 답변 주셨고요. 감독님께 이 질문을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장편 데뷔작이기도 하고 아까 감독님께서 서두에 얘기하셨다시피 아주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던 꿈을 이 영화로 이제 이루신 셈인 건데 꿈을 이뤘을 때의 소감이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게 너무 뛰듯이 기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아주 너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의 경우에 지금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드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당당하고 그렇게 흥분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영화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을 첫 발을 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엔딩에 연주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끝없이 걸어가야 되는 게 첫 발을 디딘 것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여사님의 대사를 빌려서 감정을 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네. 오늘 개봉일이어서 어떤 관객들이 오실까,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 보이실까 다들 궁금해하시면서 오늘 오셨을 텐데요. 어쨌든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세 분께 관객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임의로 골라놨어요. 아까 안무 질문
주셨던 이게인 아닌 어게인 대한 질문, 그리고 조연출와 조연출에 관련 질문 주셨던 조이조이 아이디 쓰시는 분, 그리고 아주 많은 질문으로 저를 기쁘게 바쁘게 만들어주셨던 연주증님, 네, 세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앞에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개봉일이어서 어떻게 보셨을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채팅방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올라와가지고 이걸 반응으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김효배라는 분께서 이런 내용 남겨주셨어요. 기차에서 연주가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는 뒤로 각기 다른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것이 연주뿐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희망을 노래하네요. 희망이 필요한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좋은 영화를 보고 갑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아마 이 네 분께 이 의견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질문이 제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애정씬이 없어서 서운하진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정씬이라고 할 만한 게 그 두 분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게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눈을 반짝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이 작품을 위해서는 예은이의 그 연주라는 캐릭터가 보이는 게 맞았으니까 그게 저도 제가 사실 잘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연주의 시선과 연주의 포커스를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맥주 먹었던 것도 잘렸네. 그랬습니다. 같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 네,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서 연주의 시선과 연주의 삶이 다 보여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조연출 조연주님은 누구일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맥주 치료에서 이야기도 어떤 그런 애정전선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게 연주 뭐 청춘을 응원하고 뭐 한 개인이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또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그릴 때 왜 로맨스가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로맨스 영화면 그게 당연히 좋은 거지만 왜 조연주라는 인물 이야기할 때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감독님 그거를 다 좀 많이 실행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당연히 뭐 제 로맨스 영화를 찍었다면 아쉬웠겠지만 지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화마다 캐릭터마다 좀 중요하게 보여져야 될 부분들이 다르고 사실 뭐 영화 안에서 혹은 뭐 드라마 안에서 누군가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 사랑에 빠지는 건 너무 흔한 스토리이긴 하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 영화에서는 그 설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화는 그보다는 아까 소희 배우님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여성들을 연결하는 서사가 조금 더 중요했고 연주의 성장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께서 아쉬워하시는 애정씬이 그런 의미로 영화에서 발전되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개봉일에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씩 부탁드리고 마스크 벗고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유 배우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찍었던 영화가 상영관에 걸린 게 정말 저는 좀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처음 했던 영화여서 좀 애정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정말 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계속 아쉬웠던 게 더 잘할 수 있었네, 더 잘할 수 있었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극장이 힘든 상황에서 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진짜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작지만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개봉을 하게 돼서 저의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족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 실력과 여러 가지가 되게 걱정이 돼서 했는데 너무 영화를 보고 저도 또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신 것도 또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감독님도 여기 배우분들도 앙상블 분들 그리고 뭐 여기 촬영 감독님, 뭐 안무 감독님 뭐 되게 수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네 더 좋은 힘을 받아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힘든 시기에 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어서 저가 감사드리고요. 제 얼굴이 컬러링 그 엽서 있잖아요. 이거 색칠하면서 저를 떠올리시면 감사드리고 여러분 지지 말고 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영화계가 아주 많이 힘듭니다. 들고 힘든 영화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사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순간이야말로 제가 13년을 거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극장에서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서 관영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분명히 이끌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만나 반가웠습니다. 좋은 기회 또 봬요. 걸려야 만나지. 빨리 그 참여하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내려오세요. 빨리 촬영을 끝내야 합니다. 감독님이 한번 스태프분들. 네. 멈췄어. 기다려. 자, 빨리 찍읍시다. 오신 건가요? 네, 만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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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만승아, 빨리 와. 왜요? 갑자기요? 야, 빨리 찍자, 빨리. 근데 네. 빨리 찍자. 찍는가? 네, 빨리 찍어. 시험 가는 거죠. 아, 맞아, 보는데? 아, 지금 다 벗어야지. 네. 뭐 찍고 있는 벌써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내려오신 건가요? 네, 대충 다 왔습니다. 예. 다 오신 건가요? 예. 유선배 오세요. 저희 뭐 하나 둘 셋이라도 해야 되나요? 어게인 파이팅이라도 할까요? 한번? 어게인 파이팅 하죠. 네, 어게인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어게인 파이팅 한번 하고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